했어. 어? 몇 시, 몇 시 했어? 아침에 한 번. 네, 아침에 한 번 했대요, 아침에. 어. 네. 와, 갈비탕 먹기 힘드네. 네, 아침에. 민성아. 어, 왔어? 어, 왔잖아. 뭘 물어. 왔으니까 왔다고 했잖아. 어? 내가 뭐 깨물었어? 아니. 근데 뭐,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잡냐? 꼬리 있어, 너? 꼬리 뼈는 있지. 알았어. 야, 우리 맨날 밥 같은 거 대충 먹자. 맨날 국밥이나 때리고. 맛있는 거 먹자, 오랜만에. 아, 맛있는 거. 뭐 괜찮은 데 있어? 아, 야, 그러면은 저 개맛집 있거든? 거기 갈래? 나 보신탕 안 먹어. 나도 안 먹어, 보신탕은. 개맛집이라며. 간장게장 개맛집이라고. 그 개맛. 개맛집이라고? 개맛집이라고. 저번에 먹었잖아. 싫어? 응. 그러면은 아, 갈비탕 좋아하냐, 갈비탕? 갈비탕 괜찮지. 갈비탕 진짜 존맛 탱이거든? 갈비탕인데 거기서 거기지. 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여기 갈비탕은 너무 맛집이라서.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가 국물을 한 숟갈 딱 떠먹지? 국물이 너무 진해서 네가 먹자마자 와 민성아 와. 에이, 그 정도 맛집이 어딨어, 갈비탕이. 이 리액션이 나온다니까. 진짜 개맛집이야. 걔 안 먹는다니까 왜 자꾸. 그 정도로 맛집이라고. 진짜로? 싼 맛집. 알았어 알았어. 진짜 가자. 거기 그래가지고 가자. 거기 오늘 가자. 가? 어. 아, 거기 근데 예약해야 되거든? 예약도 힘들어. 얼마나 맛집이면은. 알았어 알았어 빨리 해. 예약해? 어 좋아. 알았어. 가자. 내가 쏠게. 내가 쏠게. 몇 시에 갈래? 어? 7시? 7시 저녁 저녁. 7시. 어. 알았어 기다려봐. 전화해봐. 내가 전화번호 한번 찾아볼게. 기다려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천이죠? 네, 저희 두 명 예약 좀 하려고요. 네, 이름 박민성이요. 네, 별명 노랑머리 양아치. 별명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줄여서 노양이라고 그냥 적어주세요. 네. 어, 친구랑 두 명 가거든요. 남자 두 명. 저랑 남자. 네. 신윤승.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귀는 사이 아니고요. 그냥 친구예요. 그냥 친구. 디테일하게 물어보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친한 친구요. 네. 그런 걸 물어봐. 아, 저는 B형이요. B형. 너 혈액형 뭐야? 갈비탕 먹는데 혈액형이 중요할까? 빨리 빨리 얘기해줘야 돼. 빨리 빨리. 나 B형 B형. 예, B형이래요. B형. 뭐지? 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LH 플러스. LH 플러스. 잠시만요. 야, 어? 어디 뭐 땅 샀어? 왜? LH 플러스라니. RH겠지. 어, RH. 어, RH. RH. 어, RH. 어, 멍청아. 어. RH 플러스. 나 멍청한 건 둘째 치고. 네. 그게 RH 플러스래. RH 플러스. 여보세요? 그게 왜 중요한. 네. 뭐, 어, 무슨 맛집이길래? 저는 시력이 왼쪽이 1.5고요. 오른쪽이 1.0. 메뉴판이 멀리 있나 거기가? 그 정도 됩니다. 네. 친구 안경 썼어요. 얘는 거의 뭐 가까이 안경 벗으면은 그 약간 번호 눈 되거든요. 거의 시력이? 네. 갈비탕하고 네, 시력이 왜 중요한 네. 거야? 잠시만요. 아, 아 해봐. 아. 아? 어, 아 해봐. 아. 어, 금니 두 개 있고요. 금니 두 개랑 썩은니 몇 개 보이고, 그리고 백태 잔뜩 있어요. 아. 네. 거기 뭘 물어보는데 내가 뭘 대답해 주는 거야? 입 냄새 조금 나요, 친구. 저는 양치하고 왔어요. 나도 했어. 네. 나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했어? 어. 했어. 확실했어. 어, 했어. 몇 번 했어? 했어. 어? 몇 시 했어? 아침에 한 번. 네, 아침에 한 번 했대요. 아침에. 어. 네. 와, 갈비탕 먹기 힘드네. 네, 아침에 양치했는데 지금 백태 좀 생긴 거거든요.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예. 네. 원래 한대요, 원래. 조금 수치스러워 나. 네. 가면 내 얼굴 보실 거 아니야. 어, 불알 친구입니다. 불알 친구. 네. 아, 그거 지금 정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려야 돼요? 나 갈비탕, 나 갈비탕. 아, 저는 그러면은 불알 친구한테 키스하기요. 밸런스 게임을 물어본다고? 네. 너 뭐 할 거야? 친구 불알에 키스하기 할 거야? 그거 지금 정해야 돼? 예, 친구 불알에 키스하기 한다는데. 네. 그걸 안 정하면 안 줘?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 야,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 맛집이라고 내가 예약 쉽게 안 된다고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접근이 그런 접근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맛집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워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 너무 어려운 거야. 네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포경수술 전 대학교 때 했고요. 와. 그 좀 큰 다음에 해가지고 좀 창피하긴 한데 어 자신감은 지금 뭐 중상 정도 됩니다.
친구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윤승이보다는 좀 자신 있거든요. 저 공격적이고. 네, 얘는 잘 아마 쓸데 없을 텐데. 내 수치심을 네. 팔고 갈비탕을 얻는 건가? 거기가? 저는 지금까지 가만있어. 지금까지 연애 7번 정도 했어요. 네. 아, 네, 거짓말 안 할게요. 네, 3번 정도요. 네, 죄송합니다. 네. 뻥까지 쳐서 먹을 정도야, 너? 저는 지금 여자친구 있고요. 친구는 여자친구 없어요. 와. 아예 한 번도 저는 여자친구 본 적이 없어요. 네. 글쎄 뭐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키가 조금 해서 그런가? 앉은 키는 크거든요. 민성아.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백태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네. 약간 좀 IQ도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RH랑 LH랑 이런 거 좀 구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조금은 펌핑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솔직해. 아우 제가 무슨 소개를 시켜줘요. 저 쌍욕 먹게 소개시켜줬다가. 너무 솔직하다고. 네, 그래서 소개팅 같은 건 해준 적 없고요. 네. 저는 ENFP요. MBTI까지 물어본다고? 너 뭐야? 나 안 했어 검사. 아 얘는 검사 안 했다는데요? 아 안 되나요? 아 괜찮아요. 괜찮은데 거기는 아 제가 검사해서 괜찮아요? 내가 가만있어 다 됐어. 네 현관 비밀번호 1111 보이스피싱이다 그 정도면. 네. 그 정도는 보이스피싱이야. 네 너무 쉽죠. 아 예 네, 바꿀게요 0000으로 바꿀게요. 의미가 있어? 그렇게 바꾸는 게? 아 네네 그건 괜찮죠. 네 그리고 그걸 왜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왜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아, 내가 통할까? 아 다 됐다고 기다려봐. 다 됐어? 저 3대 310 그리고 스쿼트 120이요 그리고 아 저는 희극인 구독하고 보고 있는데요. 네 구독 눌렀습니다. 별걸 다 물어보네. 네. 아 희극인 재밌죠. 저는 저기 그 김비서 시리즈 좋아하는데요. 요즘 그거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반말이 좋아해요 반말이. 네. 7시 두 명.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갈비탕 먹기 너무 힘든 거 아니니? 이 정도면? 와 여기 예약이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예약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데? 하, 대박이다 진짜. 와 너 진짜 놀라지 마 너 근데. 이 정도 개인정보면은 진짜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에. 그 정도로 맛있다니까? 내 수치심을 팔고 먹는 거 같아 갈비탕을. 아니야 진짜 먹어보면은 와 여기 인생 갈비탕이다 할 거야. 너 맛 없기만 해봐. 아 근데 예약 안 됐어. 어? 꽉 찼대 7시에 꽉 찼는데 거기는 뭘 그렇게 물어보고 넌 왜 대답을 다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약할 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다음에 전화할 때는 지금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다음에는 이제 애 두 명이요 하면 바로 이야기 된단 말이야. 오늘 못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기다려봐 그러면. 초밥 좋아해? 은행 꼴이라고. 아 그래? 끝판왕. 가자. 야 아, 가자. 야 거기 예약 별로 안 어려워. 나 초밥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아. 네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저 아시죠? 예. 네. 윤승이요 윤승이. 네 원숭이 말고 윤승이요. 네. 저번에 보셨.. 예 예. 키 170. 예. 네. 아 죄송해요 168. 네네. 네. 네. 통장 밀번호 1234. 네네. 나랑 똑같네?